오늘의 컨텐츠 반려동물 자랑입니다.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을 자랑해주세요 라고 제가 올렸었죠. 어떻게 올려주시면 되냐면 본인과 함께하고 계신 반려동물의 절망적인 사진과 희망적인 사진, 사진 두 개의 대조가 굉장히 잘 되는 사진을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치킨을 한 분께 치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. 4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집 강생이 탄이 자랑하러 왔습니다. 절망편. 아니 이거는 잘못됐어요. 이게 어떻게 절망편이야? 이렇게 귀엽고 이쁘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절망편이야? 너무 귀엽다. 귀여워 이 혓바닥박. 이게 어떻게 절망편이라 너무 귀여운데. 어? 이거 완전 코구모 닮았다. 이 사진 희망편. 선생님 아 이거 절망편이랑 희망편이랑 차이가 너무 없습니다. 자 희망편. 이쁘게 생겼다. 아 애기 때구나. 너무 귀엽다. 먼치킨 장모종이군요. 절망편. 아 확실히 그 장모종들은 털밀면 절망이긴 해. 아 고양이 털빨 인정. 이제 한 살 먹은 주인님. 귀여워. 아 멍청하게 생겼어. 귀여워. 이거 이 사진 진짜 못생겼네 이거. 자 희망편입니다. 말티즈인가? 나케이션 너무 귀엽다. 어떻게 성게탕 됐어. 아니 이랬던 애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.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 밀렸다 털이. 아니 잠깐만 이게 희망편이었다고? 어떻게 이 사진이 희망편이죠? 제가 봤을 때 이 사진 절망편인데. 아 절망. 아 진짜 야, 이거 다른 게 아니야? 같은 개가 아닌 것 같은데. 얘가 얘라고요? 얘가 얘라고? 일주일 사이 일어난 모습이라고요? 거짓말. 이게 어렸을 때고 이게 한 3년 뒤 아님?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.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. 이마가 톡 튀어나온 게 미인상이네. 아니 뭐야. 야 이거 좀 무섭다. 이건 절망편이 아니라 이거 호러 버전인데요 이거는? 혹시 이거 씻기고 털 말린 지 얼마 안 됐을 땐가요? 이렇게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해? 아 뭔가 절망편 살짝 약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강하긴 하네. 샤니야 미안. 샤니라고 하네요.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왜 이렇게 세상에 예쁜 고양이가 많은 거야. 아 맞아 근데 고양이들 키우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옆에서 보면 이 고양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? 근데 이게 진짜 보석 같아. 너무 아름다워 옆에서 보면은. 아 인정! 아 절망편 인정! 고양이가 절망편이 진짜 잘 나온다니까. 아 진짜 이거. 어머 고양이가 손도 할 줄 알아? 어머 똑똑한가 보다. 우리 미코는 글렀고 백설이라도 저런 거 훈련시켜봐야 되나? 야 너 무서워. 몬스터인데 강아지 맞아? 진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네.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다. 근데 얘가 얘라고? 거짓말 치지 마. 동생 아니야? 사고치고 혼난 뒤 눈치 보는 것까지 귀여워요. 맞아 애기들 사고치고 꼭 눈치 봐. 아니 근데 이 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. 제가 모시는 주인 두 분 소개합니다. 귀여워 손뭉치가 두 마리나 있어. 미묘네. 아유 애기가 이쁘게 생겼네. 뭐야 왜 꼬리 베고 나란히 누워있어. 귀여워. 야 이거 그 박진영 짤이랑 똑같이 생겼어. 아 미쳤네.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입니다. 과연 파충류가 어떻게 절망과 희망을 표현할지. 자 절망입니다. 아 손이 올라가 있는 모습. 이게 절망이야? 이 정도면은 되게 잘 나온 거 아닌가? 나만 모르겠어. 난 이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. 나 잘 나온 사진과 못 나온 사진이 구분이 잘 안 돼. 역시 파충류라서 좀 힘들지 않나? 뭐야 너무 이쁘게 생겼어. 어머 강아지가 기존에 있었네. 이렇게 등치 차이가 났던 아기들이 이제는 등치 차이가 반대가 됐네. 귀엽게 생겼어. 아이고 털 뽀송뽀송한 거 봐. 아 인정 절망편 인정. 아니 이쁜이 어디 갔어. 아니 이쁜이 어디 갔냐고. 귀여움으로 먹고 사는 저희 집 고양이 소개합니다. 이름은 레오 노르웨이 숲.
와, 나 노르웨이 숲 너무 키우고 싶은데. 제가 진짜 키워보고 싶은 고양이 종이 노르웨이 숲이거든요. 노르웨이 숲이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어. 너무 이뻐. 이 사진부터 심상치 않지 않아? 추운 지방에서 사는 고양이라 그래서 털이 좀 많이 복실복실해요. 희망표입니다. 박스는 못 참지. 아, 너무 이뻐. 진짜 이응시은 이응 표정이네. 절망. 아, 하품. 아니, 하품 정도는 무난해. 8살 되는 아토입니다.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. 이거 너무 귀여운데, 이거 사진. 그래! 난 이런 사진을 원했다고. 이게 절망이지, 아니야. 아니,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어떻게 이런 사진을.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틈. 이렇게 귀 뒤로 바짝 머리 땡겨가지고 못생기게 만드는 거 한번 보고 빵 터져줘야 돼, 민정. 거북이를 소개합니다. 어, 거북이 엄청 크다. 거북이 키운 사람들은 그냥 풀어놓고 키운다더라. 겁내 크던데. 몰래 들여오다가 눈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도망? 아, 유턴 진짜 버럭이 터지네. 저희 집 벵갈 고양이입니다. 아, 이쁘다. 이쁘게 생겼다. 아, 이쁘게 생겼어. 자, 절망편입니다. 아, 절망편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지 않나. 귀여운데? 아, 아쉬워, 아쉬워. 야! 아, 살짝 아쉬운데. 아, 이건 좀 웃길지도. 아,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? 군침이 싹 도는.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? 안 내려가져요? 이 중심이 유지가 돼, 이게? 야, 이건 너무했다. 이건. 자, 이렇게 다양한 반려동물을 구경해봤는데 귀여운 애기들이 너무 많네요. 자, 이제 한번 누구네 집 고양이 강아지가 제일 절망편과 희망편의 차이가 심한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벨이에요. 1번. 1번입니다. 자, 2번. 자, 얘가 2번이에요. 자, 푸들. 아, 이 친구는 이름 둥인데 둥이라고 안 할게요. 악마 소환술. 자, 이렇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압도적인 투표율로. 야, 악마 소환술이 1등이 되었습니다. 너무 셌다, 이거. 진짜 너무 셌다. 아니, 하품. 아, 심지어 나 이거 지금 봤어. 이거 하품이었어? 기지개도 아니고 하품이었어. 아, 너무 재밌었다.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.